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CSS에 대한 어떤 지식, 예, CSS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럼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실습해야죠, 실습. 자, 우리 실습은 뭐예요? 오픈 튜토리얼스를 만드는 겁니다. 오픈 튜토리얼스를 만들어 보자고요. 예. 자. 그러면 그 아까 우리가 했던 거는 뭐냐면 그 기획자가 준 그림 에서 정보를 끄집어냈어요. 추상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HTML로 정보화를 시켰었죠. 그럼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그 추상화된 그 정보들을 다시 구체화시킬 필요가 구체화시킬 단계가 된 거예요. 어떤 걸 이용해서? CSS를 이용해서. 자, CSS를 이용해서 한번 구체화를 시켜보죠. 제가 아까 배운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조합하면 되는데 한 가지는 더 설명드려야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품 하나가 더 필요하네요. 예, 그 부품 하나만 더 배우고 그리고 실습 들어갑시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여기에다가 제가 이런 텍스트를 요 바디에다가 여러 번 카피할게요. 요거는 그냥 봅시다. 예, 실습하지 말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것도 제가 날려버릴게요. 화면이 너무 작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에 바디 안에 되게 많은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열면은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근데 그 여기다가 제가 이미지를 한번 삽입해 볼게요. img sic는 이거 이미지 태그죠? 여기다가 아까 구글한테 좀 미안한 일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구글한테 좋은 일을 광고를 한번더 주죠. 우리 대작심삼일에 무료로 광고를 해주겠습니다. 구글에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여기 있는 요 구글의 광고 이미지를 작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img 태그에 width 값을 작게 주면 됩니다. img . 이렇게 하고 리로드를 해보면 작아졌죠? 예. 작아졌습니다. 자, 근데 요건 조금 너무 작네요. 요거 한200 정도로. 그책 같은 거 보시면, 자, 요 지금 이 레이아웃 예뻐요? 예뻐요? 안 예쁘지 않아요? 뭔가 좀 그렇죠. 책에 쓰기에는. 이거 뭐, 대학생들 레포트나 이렇게 쓰는 거지. 예, 실제 우리가 출판할 때 이렇게 안 하죠. 그럼 보통 출판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사파를 어떻게 쓰죠? 사파를 할 때는, 얘들을 이렇게 치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이미지가 여기쯤에 오게 하는 거죠. 여기에 있던 걸 요로 이게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거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미지 태그에다가 제가 plot left라는 특수한 속성을 써서 얘를 리로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돼요. 출판지들 편집 디자인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죠. 근데 제가 요거를 라이트로 해요. 그리고 리로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저건 무슨 뜻이냐면 플롯은 부유하다는 뜻입니다. 둥 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절로 탁 붙여서 나머지 그 뒤에 있었던 요 뒤에 있었던 저 이미지가 먼저 등장했잖아요. 근데 원래 이미지가 먼저 등장했고 그 뒤에 텍스트가 왔는데 그 이미지를 비켜서 이렇게 내려가도록 한 거예요. 그게 플롯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속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사이드바 있죠? 옆에 사이드에 있었던 목록
예, 요거. 요거 있죠? 요거 내비게이션. 요걸 이미지였다고 치세요. 자, 여기 얘한테 플롯을 줘서 얘를 이쪽으로 착 붙이고 얘는 뒤에 따라 오는 얘는 밑으로 흘러가게. 이렇게 하면은 2단의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플롯을 설명드린 겁니다. 알듯 말듯.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요그 시각적인 요소, 우리가 추출했던 정보를 다시 HTML 코드로 그 CSS로 디자인을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디서부터 할까요? 어디서부터 할까요? 위에서부터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위에서부터.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요 영역,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이 영역은 어떤 태그예요? 헤드 1 태그 맞죠? 자, 여기는 H1 태그입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내부였어요, 아까. 그리고 내부 안에 OL이 들어갔고 LI가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은, 아이고.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아티클이었어요. 자, H1 밑에, 내부 밑에, 아티클 밑에 있는 각각의 태그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 레이아웃을 구성하는데 참여하는 제일 큰 틀의 이 중간 보스들만 제어하면 돼요. 나머지 쫄따구들은 알아서 기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LI는, 여기 H1은, 자, 여기에 뭐가 있나요? 이게 뭐예요? 여기에 줄이 있잖아요. 줄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줄을 막 칠해서 이제 없어졌는데. 자, 여기에도, 자, 사이언색으로 할게요. 줄이 있고, 여기도 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줄을 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자, 이 H1이라는 태그에 보도값을 주는 거죠. 보도값. 그리고 보도값을 어디에만 주냐? 아래에만 주면 됩니다. 아래에만 주는 방법이 있어요. 보도 땡땡, 아까 기억나세요? 제가 너무 옛날적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자, 이따 코드 볼 거예요. 너무 불안하지 마세요. 자, 보도라고 하는 것이 테두리인데, 보도 땡땡이 아니라 보도 마이너스 보틈 BOTTOM. 그리고 거기다가 컬러를 주면 여기에 효과가 들어갑니다. 자, 아까 제가 너무 오래된 얘기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예. 아니, 저라면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이게 짧거든요, 기억력이. 자, 그다음에 여기에 줄을 치려면 얘나 얘한테 보도값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비게이션에 보도를 주려면 보도 라이트를 주면 여기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내비게이션, 요 내부가 이쪽에 탁 붙고, 아티클이 이쪽에 탁 붙게 하기 위해서 저는 내부에다가 플롯을 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요쪽에 착 붙고, 나머지 있는 아티클은 쑥 위로 올라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됐어요. 요게 큰 틀이에요. 예. 해봅시다. 자, 우선.
자, 여기를 먼저 할 거예요. 자, 여기를 먼저 할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스타일 태그를 먼저 선언하고요. 혹시 지금 HTML, CSS 잘 이해 안 가시면 그이 뒤에 나오는 자바스크립트부터 다시 따라가시면 되니까 너무 이렇게 긴장하지 마세요. 자, 스타일 하고 자, 여기 있는 요 H1 태그를 제가 꾸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선택자를 뭘 쓰면 되겠어요? H1이라는 선택자를 쓰면 되죠. 이렇게 하면 H1의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보도 값을 줄때 쓰는 게 바로 이거예요. 보도, 보텀, 예. 1픽셀 솔리드 그레이라고 하면 될까요? 이렇게 됐죠. 자, 지금 우리 디자인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자, 핑. 됐어요? 예. 안 떠요? 잠시만요. 보더 버튼 1픽셀. 거기 솔리드 뒤에 솔리드랑 그레이 사이에 있는 기호를 없애셔야 돼. 예. 자, 근데 이 자바스크립트랑 줄이랑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뭔가 좀 띠띠해 보여요. 여기. 여기에다 간격을 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도와 컨텐츠 사이의 간격이 뭐예요? 패딩입니다. 패딩 값을 주면 돼요. 제가 막 눈을 불안이니까 얘기 안 하면 안될것 같죠?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될것 같죠? 저의 눈에서 간절함을 읽으셨을 수도 있어요. 아셔야 돼요. 막 이런.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어렵나요? 예. 자, 이렇게 조금 똑똑해 보이죠, 아까보다. 자, 그 다음에 내부로 가서 이 내부가 지금 어떤 놈이에요? 자,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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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내부가 지금 가리키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내부가. 자, 이게 요겁니다. 그쵸? 그러면 얘를 꾸며주려면 우리가 선택자를 뭘 써야 될까요? 내부를 써야죠. 그쵸? 내부를 쓰고 얘를 이쪽으로 붙일 거예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게 할 거거든요. 자, 그 방법을 알아볼 건데 그 전에 먼저 할 거는 이 내부의 보도를 한번 줘볼게요. 내부 보도 1픽셀 솔리드 그레이라고 해서 내부에다가 이렇게 뭐죠? 왜안 될까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 그래요? 아닌데. 아, 됐네요. 여기선 되네요. 뭐가 저기 아까 화면이 작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안될수 있어요. 여기서 저는 계속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근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자, 이 사이즈가 어때요? 화면 전체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네. 저건 원래 블록 레벨 엘리먼트라고 하는 것의 속성인데 화면 전체를 쓰게 되어 있어요. 화면 전체를. 그거 제가 설명 안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시면 되는 영역입니다. 자, 아무튼 저 부분을 조그맣게 만들려면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컨텐츠의 위스 값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한 200픽셀로 해서 요 크기를 여기에 있던 거를 여기까지 제가 줄여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width를 200픽셀 정도로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자, 차근차근 한발한발 하고 있어요. 뭐 그런 거 같죠? 이렇게 도자기 굽는 느낌이죠? 저는 그냥 통으로 있는 거를 이렇게 안으로 넣고 깎고 이러면서 이제 모양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우리 늦게 오신 학생분 여기 제일 앞으로 오시면 어떨까요? 예. 제가 좀 봐드릴게요. 옆에서 조금만 좀 봐주시고. 예. 아. 예. 자, 여기에 있는 이게 CSS, 아이고. 요게 CSS예요, 요게. 요만큼이. 예. 제가 아까 좀 설명을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요 스타일 태그가 나왔죠. 스타일 태그. 저 스타일 태그는 특수한 태그입니다. 스타일 태그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브라우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스타일 태그 다음에 나오는 태그는 닫히는 스타일 태그가 등장할 때까지 CSS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너무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요. 지금 막 탄식이나 흘러나는데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깜빡했네요. 아, 죄송해요. 수업을 많이 하니까 막 수업 간에 간섭이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요 스타일 태그가 요게 등장하면 브라우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예. 그래서 요 스타일 태그가 하는 역할은 CSS와 HTML이라는 완전히 다른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언어가 하나의 페이지 안에 공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스타일 태그예요. 그럼 제가 문제 한번 내볼까요? 자, 여기서 스타일 태그가 HTML의 코드일까요? CSS의 코드일까요? 막, 자, HTML. CSS인 것 같다. 예, HTML입니다. 예, 태그잖아요, 태그. 태그예요. 쟤까지예요, 쟤까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브라우저한테. 야, 다음부터는 CSS야. 닫히는 데까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렇죠? 예. 요거는 HTML의 문법이니까. 자,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예. 없어요? 박스가 안 생기세요? 아, 그래요? 그럼 일단 크롬을 쓰시죠. 예. 자, 크롬을 쓰십시오, 일단. 그런, 요런 문제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뭐죠? 표준이 없었을 때, 내지는 브라우저들 간에 구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HTML 표준화는 레코멘데이션이에요. 권고 아닙니다. 그럼 그 권고안에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브라우저 업체들이 그 권고안에 적혀 있는 대로 웹브라우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의 취향이나 또는 HTML 스펙이 아주 디테일하게 정의하지 않는 부분은 자기들 재량껏 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마다 이 표현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제 크로스 브라우징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크로스 브라우징.
자, 또요? 궁금하신 거 있나요? 이런 아주 주옥 같은 질문들이 우리의 이해를 넓혀주잖아요, 그죠? 예, 바보 같은 질문 없어요. 바보 같은 대답이 있을 뿐이지. 자, 예. 어디요? 요거요? 그쵸. 얘는 제 끝이니까. 근데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 요거는 보더라고 하는 그 속성은, 보더라고 하는 효과는 하나의 값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개의 값이 필요해요. 그래서 1픽셀 솔리드 그레이,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테두리에 세 개의 값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기 적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얘의 소속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준다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테두리 사각형이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그럼 오른쪽에만 테두리만 있으면 돼요. 그럼 보도의 값을 뭘로 바꾸면 될까요? 보도 대시 라이트로 바꾸면 되겠죠. 빨리 바꿔보세요. 왜안 생겼지? 근데 이거 내부를 왼쪽에 하고 앞뒤로 오른쪽에 이건 어떻게 해요? 지금 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얘는 지금 내부 오른쪽에가 생겼고 얘는 지금 아티클에서 왼쪽에 거도 만들었는데 원래는 얘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예, 여기 내비게이션에 제 코드를 보여줄게요. 자, 여기 요 내부에 그건 아직 안 했어요. 예, 아직 안 했어요. 예, 지금 상태는 요 상태. 예, 요 상태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일단 보도부터 해결합시다. 오른쪽에 보도의 오른쪽만 이렇게 여기만 표시되고 나머지는 표시되지 않도록 하려면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보도에서 라이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에 점점 근접하고 있죠? 예쁘진 않을 겁니다, 끝까지. 예. 자, CSS는 미적인 거에 관여하는 거예요. 미적인 건꼭 예쁜 것만 미적인 게 아니라 못생긴 것도 미적인 영역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못생긴 걸 목표로 하자고요. 예. 한 번에 여러 가지 목표를 잡으면 달성하기 힘드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밑으로 떨어진 저 아티클을 저 내부를 피해 가도록, 클러 가도록 하려면 우리가 뭘 하면 된다고 했죠? 플로트를 하면 되는 거예요, 플로트를. 자, 플로트, 레프트. 자, 잘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사이드바를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효과를 좀 없애버려야 되죠, 그죠? 이렇게 밑으로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레프트를 높이를 확 주면 돼요. 그럼 걔는 흘러가지 않겠죠. 예. 자, 여기서 하이트의 값을 예를 들면, 500픽셀 이렇게 주면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예, 이것보다 뭐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요 정도. 예. 이렇게 해서 대충 우리가 만들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각각의 효과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거는 컨셉을 배우는 게더 중요합니다.
예, CSS가 디자인에 대한 언어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CSS와 HTML이라고 하는 서로 이질적인 언어가 어떻게 랑데뷰를 하는가, 아까 질문하셨던 스타일 태그, 예, 그런 걸 통해서 서로 결합돼서 이 조화롭게 이렇게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중요한 겁니다. 예. 자, 제가 사이트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야? 예. 젠가든이죠. 자, CSS 젠가든이라는 사이트예요. 옛날에 아주 인기가 많았던 사이트예요. 디자인이 바뀌었네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생긴 사이트가 있죠. 자, 이렇게 생긴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사이트를 자꾸 보여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긴 사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공통점을 찾으셨어요? 못 찾죠.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해 드리기 전에는. 자, HTML이 같습니다. HTML 코드가 같아요. 뭐가 다를까요? CSS만 달라요. CSS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얼마나 다양한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인상적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스킨 같은 것들을 만든다. 스킨이라고 하면 어떤 이 서비스의 디자인을 사용자가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인데, 단일 HTML을 만들어 놓고 그 HTML에 CSS만을 바꾸는 걸 통해서 스킨화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즉, 정보의 구조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자, 이런 것들도 CSS의 어떤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이유는 정보에서 디자인을 분할했기 때문에, 분기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부품이 됐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HTML, CSS가 하나의 덩어리였어요. 하나의 완제품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컴퓨터에서 모니터 깨지면은 얘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죠. 근데 저희 집에 있는 데스크탑은 어때요? 모니터 깨지면 모니터만 바꾸면 돼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의 완제품에서 모니터라고 하는 걸 부품화 시킨 거죠. 예, 마치 HTML과 CSS는 그렇게 부품화가 된 겁니다. 예, 하나의 통짜로 코딩을 하는 게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스타일 태그를, 스타일 속성을 HTML 코드에 직접 기술하는 거는 재활용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 자, 질문 있나요? 예, 이런 컨셉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실제 구체적인 지식은 여기서 얻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예, 집에 가셔서 생활 코딩에 있는 수업이나 또는 CSS에 대한 좋은 튜토리얼이 많습니다. 생활 코딩 말고도 그런 것들 찾아가면서 CSS랑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세요. 연인처럼. 예,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CSS까지 끝났습니다. 자, 질문 있나요? 없어요? 자, 쉽시다. 15분까지 쉬겠습니다.